것도 모르고 그냥 아프면 진통제 사 먹고 그렇게 10년 이상은 그냥 내 몸을 못 들여다보고 살았는 게 지금의 아마 병이 되지 않았나. 병원 치료와 함께 그녀가 꾸준하게 먹어온 음식은? 마늘이 마늘 살래 힐링푸드 마늘입니다. 이옥자 씨의 힐링푸드 마늘. 마늘이 항암에 좋다, 장수식품이다 뭐 그런 소리가 막 여기저기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늘은 어차피 제가 그렇게 안 먹어도 우리 요리에 양념으로 들어가는 마늘인데 이거 뭐 얼마든지 편안하게 먹을 수가 있는 게 마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다. 우리가 평상시 즐겨 먹는 마늘을 내가 조금 더 먹어보자. 그래 좋다. 마늘을 익히고 굽고 삶고 밥에 넣어서 튀기고 이러고 할 수 있는 거는 다 요리를 해서 제가 마늘을 먹고 지금까지 이렇게 씩씩하게. 실제로 뉴욕타임스가 발표한 천년의 최고 식물이자 세계 10대 건강식품으로 선정된 마늘.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도 다양한 항암식품 중 마늘을 최고로 꼽았다. 마늘에는 셀레늄이나 망간, 마그네슘 등의 미량 무기질 성분이 풍부하고요. 또한 알리신 등 황화합물에 의한 항염증 작용이 뛰어나서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마늘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효능이 뛰어나고 또한 항암작용도 우수한 것으로 연구되고 있는데요. 특히 대장암 세포가 증식되지 못하도록 하고 파괴되도록 유도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대장암을 이겨내는 데 도움을 준 힐링푸드 마늘. 그녀는 어떻게 먹고 있을까? 한 끼 식사마다 생마늘로 세 쪽씩 드셔주시면 좋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살짝 구워서 살짝 볶아서 이렇게 가진 이렇게 양념에 찍어서 먹으면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렇게 저희 같은 한우 분들은 위가 안 좋잖아요. 그렇게 드시면 굉장히 부담 없이 얼마든지 드실 수가 있어요. 첫째, 마늘을 볶아서 먹자. 맛있겠네요. 마늘을 기름과 함께 볶으면 마늘 속에 암 억제 작용을 하는 다양한 성분들이 최대로 증가하기 때문에 마늘은 생으로 섭취할 때보다 구워서 먹으면 항암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다. 굽는 게 더 좋네요. 구운 마늘 맛있죠. 생보다. 단 100도 이하에서 1~2분 정도로 재빨리 볶아내는 것이 포인트. 오래 볶으면 안 되는구나. 식사원에다가. 둘째, 마늘을 구워서 먹자. 마늘을 구우면 항산화 물질 활성도와 함께 과당의 함량이 높아지고 알싸한 맛이 단맛으로 변하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먹을 수 있다. 암 진단 후 10년간 마늘을 먹어온 이옥자 씨. 그녀의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떨까? 2001년 그 당시에는 대장암 3기에다가 절제 수술을 하고 6개월 동안 항암 치료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게 힘들게 보냈는데 며칠 전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대장이 너무너무 깨끗해갖고 교수님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오, 되게 깨끗해졌다고. 그래서 저도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네, 일반적으로 마늘은 여러 동물 실험과 세포 실험을 통해서 항암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어 왔습니다. 마늘은 암세포 자살을 유도하고 암세포가 증식하는 과정을 억제한다고 이렇게 알려져 왔습니다. 비교적 항암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것은 대장암, 또 식도암, 전립선암, 또 후두암, 구강암, 신장암 정도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마늘 밥상으로 대장암을 호전시키면서 음식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음식을 어떤 걸 먹냐에 따라서 이 병도 치유가 되고 예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마늘을 이렇게 먹으면 건강하게 진짜 아픔이 없는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힐링푸드를 소개해줄 오늘의 마지막 주인공을 만난 곳은 백운산. 예, 저는 두 번의 암을 앓았었습니다. 29살 때 담낭암, 또 33살 때 담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진단받고 수술까지 하고 자연생활을 계속했죠. 20대의 젊은 나이에 두 번의 암 선고를 받은 강석진 씨. 그의 가족들 또한 암에서 자유롭지 못했다고 하는데 어머님을 포함해서 저희 형제가 5명, 6명이 암으로 고생했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췌장암이었고요.